구하기가 힘든 농촌에서 나름 손쉽게 농사지을 궁리를 하는 친구라는데 요즘엔 농업용 로봇을 만드는 데 깊이 빠져 있다. 카메라 언제 만해? 이거 딴 지 한 달 됐다. 어 그래? 이거 되나 그럼 이제? 되는 이거 켜면 되는데 여기 이 뭐고 이게 지금 바퀴 트는 그 방향 트는 건데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싹 새로 만들고 그래. 그럼 이거 다시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싹 새로 찍었어. 이거 하나 뜨는데 40시간 걸려. 농업 전반적인 작업들을 해줄 거예요. 어떤 예를? 뭐 파종을 한다든지, 뭐 약을 치든지, 물을 주고 수확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전공이 뭐예요? 전공은 화훼 전공. 딸기.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? 이거를 딸기를 하다가 딸기가 너무 따내기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네덜란드에서 실습을 1년 동안 했거든요. 근데 거기 보니까 자동화 다 잘 돼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그거를 딸기 어떻게 접목할 수 없을까 하다가 완성되면 몇 사람 몫을 한다는 이 로봇. 먼저 눈처럼 달린 카메라가 작물을 촬영해서 로봇의 뇌로 전송한다. 그러면 로봇은 밭고랑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에 돌입한다. 인식적인 문제가 좀 있죠. 인식적인 문제가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농민분들은 원래 하던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오면은 이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안 하고 싶어 하세요. 근데 이제 그 청년 농부들 쪽으로 해서 이제 보급을 해 나가고 확산이 되면은 하는 바람이죠.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사람을 써서 해야 됐던 일들이 나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해줄 수 있으니까는 같이 밭에 안 있어도 되고 그렇죠.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죠. 농촌도. 거금 2,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이 드론도 농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말통 하나. 성봉 씨도 드론에 관심이 많다. 말통 하나에도 닥치려고 산 거죠. 이제 방제용 드론이기 때문에 고추 밭에 이제 그 맨날 걱정하는 그 총채벌레 있잖아요. 꽃이 이렇게 피면 안에 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드론으로. 드론이 이제 약을 쳐주면 이제 드론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돌거든요. 그래서 안에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사서 이건 병욱이 거고 제 건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이제 병욱이한테 배우려고. 저는 아직 초보라 가지고 잘 못하거든요. 근데 병욱이는 이제 뭐 자격증 따로도 이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 시간도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병욱이한테 좀 배우려고. 날리다 떨어뜨리면 어떻게? 뭐 떨어뜨리면 고쳐야죠. 뭐 이제 통장이 좀 아파할 뿐이죠. 아, 농사도 화끈하게 짓는 다들. 아니 근데 이 친구 벌써 이거 몇 번 그 막 전봇대 처박거려가지고 그건 틀림없어요. 네. 당장 이제 약치는 급한 거예요. 약치는 급한데 한 번도 안 뛰어봤지. 그러니까 일단 뛰어보자 해가지고 뛰었는데 그 틈에 두 번 떨어뜨렸죠. 하루에 두 번 떨어뜨렸어요.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기회. 그래야.